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을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 MB 정권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후보자께서 과거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장관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뭐 저는 물론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3년여 저 장관을 하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장관님께 허락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송기훈아, 꼬치가 정말. 왜 이렇게 내내를 시켰습니까? 내내가 아니고 제가 뭐 이런 말씀입니까? 네, 영상처럼 과거 유인천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인연 프레임을 통한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손으로 꼽기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는 유인천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블랙리스트 리스트에 올랐던 많은 영화인들이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억하기 싫으신 분께서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네, 더 응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가 반대 분위기가 목소리가 높은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님의 문체부 장관 재임명에 대해 현장에 문화예술 종사자 및 국민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표 한번 보시죠. 매우 반대가 80.1, 반대가 11%, 합치면 91.1%가 재임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한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인사, 블랙리스트 시대로 회귀 우려가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임호경 의원님 말씀이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에 뭐 동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늘 뭐 반대와 찬성은 있습니다만 저를 반대하는 그분들 그 우려하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살펴서 그 우려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여론조사까지 한 거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하시라고 여론조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시대의 과거 인물을 재등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제가 추가 질의에서 이어가기로 하고 먼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장관 재임 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총 126억 2천만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총 171억 8천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및 토지 등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넘쳐나지만 특히 2021년에 신고한 126억의 재산 중 3건을 매각한 건에 대해서 후보자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매각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서울 종로구 주택, 강남구 건물, 제주 도련 이동 토지 3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뭐 전체로 따지면 한 1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 2011년에 재산 신고에는 51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2012년, 19년, 21년에 세 건을 매각하면서 160억 2,500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9억 원이라는 차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차익이 분명히 109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2011년 신고액 126억 2천만 원의 부동산 매각이 109억 원이었고 9억 원을 더하면 후보자의 재산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그건 좀 산술적인 계산으로 조금 기다려보세요. 후보자의 재산은 약 235억 2천만 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171억 8천만 원입니다. 차익 63억 4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돈이 발달려서 날라갔습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이제 아마 뭐
더 제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이랑은 네. 다 배제하고 12년이라는 네. 시간이 지났는데 배제하고 매각한 세 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각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총액에서 저희가 다 하더라도 109억 원이 남아야 한 63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이게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부분은요 잘 계산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계산을 있습니다. 계산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을 계속 하고 하는데도 자료를 주시지 않으니까 아, 자료 다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후보자가 또 제가 두 아들의 재산 현황에 대한 의혹도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08년 돌아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장남과 차남이 직업없이 수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됐고 재산신고 누락과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았음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나 재지명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로 거부당했고 두 아들의 독립생계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이 의혹만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배우이고 차남은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차남은 2014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15년에 5월 8일 6억 2,500만 원으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이때 나이 27세였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담보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열흘 뒤에 5월 18일에 31세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 5,500만 원에 차남과 같이 담보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출하지 않아요.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두 아들이 그 부분은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서에도 다 납부를 했고요. 뭐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직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증여하고 또 애도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정리를 다 제대로 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글쎄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정확하게 계산하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5호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의 그 독립 생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본인